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무슨 일을 여기 집에서 하죠? 아, 오늘 그 리뷰왕 달랑. 리뷰왕 달랑. 아, 그렇죠. 오늘 드디어 리뷰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 리뷰할 제품이 콜트 에어건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 예전에 그런 거 많이 써보셨죠? 시거치기 꼽아갖고 이제 차량 청소한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요즘에 다 사라졌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광고할 때는 막 세다 그러는데 막상 써보면 안 빨아들여. 광고할 때는 막 자갈 막 빨아들이는데 막상 내가 써보면 안 돼요. 막 돌아가는 소리만 모터만 막 세게 들리고.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요 콜트 에어건 저희가 이제 제품을 제공받고 한 거의 한 2주 동안 지금 리뷰를 안 하고 있었죠. 안 찍고 있었죠. 왜냐면 저도 예전에 자동차 동호회 지역장까지 해봤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써봤어요. 근데 왜 그런 걸 리뷰 안 했냐면 안 좋아. 최소한 어느 정도는 돼야지 리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제 처음에 좀 의심의 눈초리로 받을까 말까 고민했잖아요. 제가 괜히 받아갖고 부담만 될 것 같은데 싶어서 아 담당자분한테 못해요 들려드릴게요 하면 저희도 미안하잖아요 좀. 근데 좀 고민을 했었어요. 저희가 한번 써보면서 아 성능이 좀 괜찮더라고요. 이게 차량용 에어건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이쪽은 청소기고 이쪽은 에어예요. 빨아들이고 불구가 다 돼요. 보통 차량용은 부는 거나 빨아들이는 거 둘 중에 하나면 돼요. 근데 왜 이 생각을 못했나 몰라. 바람을 빨아들이면 어디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냥 그걸로 반대로 청소할 생각을 못했냐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제품을 지금 어디에 제일 많이 쓰고 있냐면 저는 제 방에서 좀 자주 쓰고 있어요. 제가 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각질들 그리고 뭐 먹고 막 이런 흘림이 많아요. 근데 얘로 청소하기가 너무 편해요. 그동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하기 귀찮으니까 어느 정도 쌓였을 때 남들이 봤을 때 좀 아 너무 지저분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 되면 청소기 갖고 와서 한번 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얘가 있으니까 수시로 청소하기가 너무 좋아요. 맞아. 그래서 얘에 대한 압력을 그래도 좀 얼마나 쓸만한지를 또 영상으로 막 남들이 제작한 거 말고 우리가 제작한 걸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압력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들한테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걸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제가 쓰고 있는 마우스입니다. 마우스. 오! 보시면 이렇게 위쪽에 마우스가 굴곡이 되어 있었어요. 들기가 쉽지 않아요. 이 마우스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분 또 이런 의심해. 저거 건전지 뺐네. 건전지가 되게 무거워요, 여러분. 아시죠? 보세요. 자, 건전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트리플 A가 아니고 더블 A 건전지, 무거운 건전지예요. 이렇게 제가 써보니까 괜찮아요. 이 정도 성능이면 쓸만하겠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게 반대쪽은 이게 바람이 나와요. 바람이. 그죠? 바람이 나와요. 바람이. 그죠? 너무 세다. 세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괜찮죠? 여기 써보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브러쉬가 들려있어서 자동차 성수품 같은 데 있죠. 그런데 청소하면서 막 불기 너무 좋아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기가 작고, 그리고 저희가 휴대폰 충전할 때 있죠. 보통 이런 거 따로 충전하나요? 휴대폰 충전적으로 충전할 수 있어요. C타입이에요. 너무 편해.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것도 좋은 거. 운동하시는 분들은 공에 바람을 빼고 해야 되잖아요. 이거 노즐이 제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튜브 있죠. 놀러가는 배나 튜브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바람 넣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일석삼조예요. 자동차에도 써도 되고 내 방청소 써도 되고 놀러 갔을 때 아니면 공에 바람 넣고 다양도로 사용이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가성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바람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청소기는 이렇게 사용하면 손잡이가 뭔가 어색하잖아요. 네. 그럴 줄 알고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손잡이가 돌아가요.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그래서 바람 사용하면 이쪽 청소기 사용한다 그러면 돌려서 청소기 쪽으로 손잡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저희 생각보다 자동차 청소 저희 안에 충분히 청소하고도 남으니까 배터리도 괜찮고 그래서 저희가 한 2주 동안 노심초사하고 고민한 끝에 여러분한테 리뷰를 진행했어요. 예전에 제가 자동차 동호회 지역장까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런 시계찌개 꼽아갖고 이렇게 바람 부는 것들 저희한테 제품이 좀 많이 협찬이 됐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건 오히려 나눠줘도 욕먹었어요. 왜냐면 소리만 요란하지 안 돼야 정도가 사실상. 여러분들 그 자동차 청소하시면 알겠지만 그 사이사이 브러쉬 이런데 뭐 넓은 데 닦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데 사이사이 이런 데 바람 불어내고 그다음에 또 시트 이렇게 만나는 부분들 그런 데 빨아들이고 청소해야 되는데 바람이 약하면 짜증나거든요. 솔직히. 지금까지 리뷰왕 달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제품들 있으면 저희가 한번 써보고 아 이건 좀 아닌데 싶으면 반품하고 물론 저희가 한두 개 반품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왔는데 막 정말 너무 웃잖아요. 막 누가 봐도 아, 중국산 허전 막 이런 것들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커트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입증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뭐가 보고 뭐가 좋아졌어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저희가 한 두 건인가 커트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외에 써보고 아 이건 괜찮네 아니면 뭐 어떤 반응이 좋네 이런 것들 있으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들을 필요하신 분, 필요 없는 데 사지 마세요. 맞아요. 필요하신 분들은 마침나 저런 거 사려고 했으면 이렇게 리스트에 몇 개 올려놓으세요. 그때 이제 저희가 한번 껴보고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해보시고 다른 분들 리뷰한 것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서 제품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달그룹TV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전화 이거 바람 뜬지 네가 검증 좀 해줘.